일주론은 이제 사실 이제 사주가 8글자인데 일주론은 이제 이게 태어난 년이고 태어난 월이고 태어난 일 태어난 시가 되는데 이제 일주론 같은 경우는 이 태어난 날이 이제 이내 본인이 되기 때문에 이 나로만 가지고 모든 걸 지금 다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월이라는 이 국가 조상 자리 이것도 없는 상태로 풀이하는 거고 사회 부모 자리도 없는 상태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집 자식 자식이랑 나중에 말년 집 밖에 이런 거를 뜻하는 이 시주도 지금 패스를 하고 딱이 본인이랑 이 배우자 여기 가정이라고 하는 배우자 궁을 가지고만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는 조금 많이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여기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뭐가 오는지를 대충 이제 짚고 넘어가면은 좀그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자수에 대한 특성을 계속 설명하는 거니까 이 자수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이렇게 하나, 둘, 셋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있을 경우 이 갑자일주의 성향이 엄청 강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특성이나 그리고 또는 이 일간이 갑자 이렇게 되니까 자수를 만나는 대운에서도 이 갑목이 갑자 일주에 대한 그런 환경이나 특성이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운은 이제 10년짜리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여기 천간에 뭐가 오든지 이거는 이제 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일간을 보면 남자나 여자나 다 갑목 양간을 뜻하잖아요. 양간 갑목 양간을 뜻하고 이 목을 뜻하니까 목을 생해주는 이 자수는 이제 얘는 음간이 돼가지고 인성 중에서 정인이 돼요. 정인이 되죠. 그래서 십성적으로 정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12운성으로 보면은 갑목이 자수를 만나면 목욕지가 돼요. 그래서 이 목욕지의 특성이랑 이 정인에 대한 그런 특징으로 이제 갑자일주들을 많이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 갑자일주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이 정인이 있으니까 마음이 착하고 여린 면이 되게 강한데 이 목욕지 특성까지 강해지니까 이게 목욕지가 이제 5살에서 10살 어린아이의 성품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처나 감정에 따라서 감정 기복도 많이 심하고 이게 마음이 어리니까 어렸을 때 성장하는 시기에 부모님의 가정 환경이나 관심, 사랑을 잘못 받게 되면 사람이 이제 삐뚤어지고 탈선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이 갑자일주들은 가정 환경이 많이 중요하고 부모의 사랑, 관심을 많이 받아야지만 올바로 이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주가 되죠. 특히 이제 남자보다도 여성분들이 그런 게 되게 강해요. 왜냐면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더 마음이 좀 여린 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 시절에는 가정 환경에 따라서 갑자일주들은 좋게 성장을 이쁘게 성장할지 좀 삐뚤어져 성장할지가 많이 좌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일주에 자녀를 둔 부모들은 각별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는 게 좋겠죠. 신경을 그렇게 많이 안 써줘도 뭐 이혼을 했다거나 가정이 그렇게 깨지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막 싸우는 모습을 막 보여주고 하면, 어리다 보니까 상처를 잘 받아요. 특성 자체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 그런 걸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목욕지의 특성이 강하고, 12운성으로 일간이 여기 자수에서 목욕지의 특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나체 도화살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도화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창피한 걸 모르고, 창피한 걸 모르면서 약간 그런
그 애교나 혀 짧은 소리 애교 그리고 끼가 많고 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갑자일주들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섹시한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해요. 이 갑자일주의 매력이에요. 이게 갑자일주분 대부분 보면은 굉장히 조금 남성분들이 볼 때는 성적 매력이 상당히 높게 측정이 돼요. 이 갑자일주들이 약간 섹시하고 매혹적인 그런 느낌이 강해요. 갑자일주분들이 대부분 나체 노화와 목욕지가 이제 겹쳐지면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12신살로 도화살까지 겹치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뭐 해묘미띠다 그러면은 돼지띠나 토끼띠 양띠 이렇게 걸리면 12운성 도화살까지 걸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유흥 물란 이런 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서 좀 그런 거를 좀 주를 조심을 해야 되는 조심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쪽을 좀 염두를 좀 해야 되죠. 그래서 놀기 좋아하고 풍류를 좋아하며 예능감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일주는 이게 이제 성격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갑자 갑목일간 입장에서 자수는 정인이 되거든요. 정인이 되다 보니까 직업적으로는 학업 중심 위주로 성취도가 많이 올라가고 직업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일주예요.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생물, 윤리, 종교, 교육, 철학, 예술 분야에서 갑자일주들은 직업 특성이나 개인 능력치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인성을 깔고 있다 보니까 그런 자기가 그 굳이 좀 책임지지 않고 좀 회피하고 이런 불필요한 그런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가 도덕적인 책임감을 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적인 능력이나 그런 재물을 쟁취하는 데 좀 많이 불리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도덕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다 보니까 손실이나 이런 게 잘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사업적으로는 상당히 불리한 사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식상이라고 하는 것 중에 식상이 이제 자신이 이제 행동하고 움직이고 뭔가를 발산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되잖아요. 식상이라는 게. 근데 이제 병화 식신이 있고 이제 정화 상관이 있는데 이 병화 식신은 여기 자수에서 퇴지가 되고 12운성으로요. 12운성으로 퇴지가 되고 이 정화 상관은 절지가 돼요. 그러니까 식상이 두 개 다 힘을 잘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막 행동하고 움직이고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인성이 또 강하고 그러니까 엉덩이가 조금 무거우면서 이렇게 행동적이고 하기보다는 조금 인내심이나 이런 게 좀 있는 거예요. 이게 인내심이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뚝심 있게 버티고 이런 특성이 좀 있는 거고 뚝심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이 여기 이제 그 40세에서 60세가 되는데 일지가 여기에 이제 인성이 있어도 그런 성향이 강한데 여기 초년에 해당하는 연지 연주에 자수 정인이 있으면 이제 초년 어렸을 때부터 이 정인적인 그 특성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 끈질기게 공부를 하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해지는 거죠. 유년에 뭐 연주에 있던 월주에 있던 그런 성향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공부를 하려면 갑자일주는 무조건 가정이 안정적이어지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그런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애들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유리 멘탈이기 때문에 멘탈이 잘 깨져버려요. 그런 멘탈이 깨지면은 얘네들은 회복이 잘 안 돼. 성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기본 그게 그래서 연주에 하여튼 자수가 있으면 그런 학업적인 그런 능력이 많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자수라는 특성이 그 음양의 논리로 보면 이게 음의 기운이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은 곧 남자한테 여자잖아요. 여자하고 그리고 여기 목욕지의 특성도 있고 남자도 좀 매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을 이루는데 있어서 이런 이성의 도움을 받아서 학업으로 성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니고, 남자에만 이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일지에 이제 정인을 깔고 있다 보니까, 기본 이제 그 사업을 성공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사업을 하려면 이런 시장성을 의미하는, 시장성, 또는 그런 활동 무대를 의미하는, 활동 무대를 의미하는 이 재성이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재성 자체가 힘을 못 써요. 이 재성이 이제 무토랑 기토가 되는데, 이 무토는 여기 병화랑 똑같이 자수가 되면은 퇴지가 되고, 여기 기토는 절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성을 의미하고, 활동 무대를 의미하는 이 재성이 지금 다 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업적인 무대랑 접촉이 잘안 되는 사주예요. 갑자일주 자체가.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게 많은, 한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밖에 안 되는 그런 일주 중에 하나죠. 사업적으로 간다면. 그래도 그 한두 가지 중에서, 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예 쪽은 솔직히 사업이 될 수가 없죠. 명예와 연구 분야, 그리고, 인력이랑, 지식 자산권 형태로, 사업을 꾸려나가는 이런 형태의 직업을 가지고, 관성이라고 하는 큰 국가나 기업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거나 끼고 하거나 납품업을 한다거나 그런 협력 관계로 하는 사업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갑자일주 자수에서 신금이라고 하는 정관이 장생을 하거든요. 장생. 그러니까 정관이 장생이라고 하면 굉장히 힘을 받는 거예요. 이 12운성으로 장생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일지 지장간에는 없는데 12운성적으로는 여기에서 장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관성 국가나 기업과의 협력 사업이나 연계 사업, 납품 이런 업이 되는 거죠. 이런 게 거의 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일주는 식상을 못 쓰는 일주잖아요. 병정. 식상을 못 쓰는 일주이기 때문에 제조나 생산이나 이런 거랑은 영 재미를 못 봐요. 제조, 생산, 몸을 쓰고 그다음에 물질을 다루는 쪽은 영 재미를 못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나 윤리, 종교, 교육, 철학, 예술 이런 쪽의 지식 자산권 형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잘 되는 거죠. 갑자일주는 사업을 해도 그런 식으로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그렇게 되는 거죠. 어서 오세요, 경주님. 여러분 어서 오세요. 제가 지금 일주론에 지금 심취해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인사 못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갑자일주는 여기 이제 얘네들이 식상이 되잖아요. 식상이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어떤 활동성 움직임을 뜻하고 식상이니까 나의 손발이 되고 나의 이 말하는 이 혀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나의 육체예요. 식신은 나의 손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안 쓰고 살아가는 일주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성이나
건강 쪽이 좀 불리해요. 그래서 갑자일주들은 건강 쪽으로 많이 불리한 일주다. 그래서 뭔가 심하게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물질을 다루고 열심히 몸을 쓰는 일을 쪽으로 가다 보면 건강이 빨리 작살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몸이 차가워, 냉한 그런 기운으로 냉병이 잘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또 생식기간 이런 쪽으로 자주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아기를 갖고 났는데 문제도 좀 발생되는 일주예요. 이 자체가, 갑자일주 자체가 그런 게 좀 있는 형태고, 그렇다 보니까 이 손발을 안 쓰고 살아가는 그런 직업으로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손발을 안 쓰고 체력을 많이 안 쓰고 지식이나 정신 이런 쪽을 써먹으면서 살아가는 쪽으로 계속 그 직업적인 것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런 식이 최고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수 자리에서는 무토, 기토, 재성, 얘는 이제 편재가 되고 기토는 정재가 되잖아요. 정재가 되는데 이게 재성은 다 이게 현금이 되거든요. 현금, 재성은 이제 현금이 돼요. 현금, 얘도 현금이 되고. 그러니까 정재는 약간 고정적인 소득, 이런 안정적인 자산을 뜻하고, 편재는 이제 사업적인 소득이나 좀 목돈, 크게 왔다 갔다 하는 재물을 뜻해. 둘 다 하여튼 현금이 되잖아요. 근데 이 편재 무토가 여기서 또 태지로 기운 자체가 굉장히 약하고, 기토도 여기 절지로 해가지고 다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성이 쌓이지가 않고 계속 깨지는 거예요. 돈이, 현금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통장 잔고 압박이 자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모일만 하면은 계속 깨지고 나가고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업은 계속 현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현금 박치기 하는 사업이나 투자나 이런 거에 전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현금을 가지고 현금 유통을 하는 쪽에 매우 불리하니까 애초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루려고 하지 말고 저작권 형태나 저작권 그리고 지식 자산 그리고 문서 형태, 문서 형태의 그런 활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돈을 축적하고 재물을 축적하고 그런 일로 가야 되는 거죠. 일주 하나로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가 이제 하나지만은 이게 자수가 많아질수록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성향들이 엄청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성향들이. 그리고 여기 대운에서 만약에 자수를 만났다 그러면 이게 10년짜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운에서 만나도 지금 갑자일주의 특성이 엄청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이 갑자일주는 자수에서 신금 정관이 이제 장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있고 이 자체적으로 신금 관성이 사주내에 없더라도 이 신금이 장생을 하기 때문에 어떤 관과 그 인연이 잘 되고 합격이나 취업이나 이런 게 잘 되는 거, 직장 생활이 자체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뭐 사주내 관성이 전혀 없어버리면 문제가 좀 되지만 약하게 이제 관성이 하나라도 이렇게 어디엔가에라도 하나라도 있다거나 하면은 그런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만 있어도 왜냐하면 여기 계속 관인소통이 일주 하나 자체로만으로도 자꾸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우 세력이 이제 거의 없어도 뭐 공직자, 내무, 행정, 뭐 공사기관 이런 취업이나 합격이 잘 되는 사주예요. 자체적으로 공직 생활이나 내무, 행정, 공사기관 이런 기타 그 공기업 형태나 이런 게 잘 되는 거죠. 이 갑자일주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편관이 있다면 편관이 그러니까 정관이 아니고 사주내 이제 편관이 있다면
이제 특수행정으로 가요. 특수행정. 특수행정. 행정 그래가지고 법무. 법무 그리고 치안 뭐 이런 거. 아, 그다음에 외교. 이런 쪽으로 많이 가죠. 편관이 있을 경우. 사실 이사주는 직장 조직 생활을 유리하고 공직자 생활을 유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패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개인 일이냐, 개인 사업 형태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1번이랑 2번이 있는데, 이 갑자일주는 여기 이쪽에 더 유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배우자 궁이 되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배우자 궁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재성이 들어와서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재성 여기 배우자가 들어와서 배우자가 들어와서 여기에 딱 정착을 해야 되는데, 아까 배우자가 기토잖아요. 기토가 되는데, 여기서 절지니까 그러니까 배우자가 들어와서 정착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뭔가를 봤더니 정인이잖아요. 정인하면 엄마. 엄마의 방에 엄마의 참견. 그래가지고 갑자일주 남자들 같은 경우는 좀 배우자보다는 부모 형제 먼저 생각하고, 그 부모 형제 말을 좀 많이 듣고 하면서 이 배우자를 좀그 외롭게 만들고 말을 잘안 들어주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갑자일주 남자를 만나서 사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고부 갈등이나 그런 시가와 사이가 좀 많이 틀어지는 경우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 배우자가 밖으로 돌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집 안에 들어가면은 절지가 되니까 못 살겠다 이거죠. 이 남자랑 못 살겠다. 그래서 갑자일주 남자 같은 경우는 그런 점을 각별히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배우자한테 관심과 사랑을 많이 줘야 되겠죠. 부모 형제의 말을 많이 따르고 존중하기보다는 그런 특성이 강한 일주예요. 그래서 이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인성이니까 그런 엄마 같은 착하고 마음씨 넓은 그런 배우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진짜로 연상을 만나서 살아가는 게 가장 좋겠죠. 약간 철이 없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성향의 남자도 강하니까, 이렇게 먼저 배우자를 살피고 이런 그 어른의 남자 같은 그런 마음이 부족한 남자이기 때문에 갑자일주도, 그래서 약간 연상 엄마 같고 모성애가 많은 여성이거나 아니면 좀 연상의 여자를 만나는 게 가정을 지켜나가는데 많이 유리하겠죠.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진짜 이게 갑자 막 여러 개 있어버리면, 이런 갑자일주 그 남자랑 이제 붙어 사는 여성분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특성이 이 자수가 사주 내에 많아져 버리면 많이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특성이. 근데 이제 갑자일주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순진하고 착하고 또 금사빠 기질도 있고 놀기 좋아하고 유흥성도 강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 말을 잘 믿고 의심을 또 많이 안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남자들한테 속아서 만나고 속아서 결혼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해요. 갑자일주들은 그런 점을 많이 조심해야 돼요. 갑자일주 여성분들은 또 그래가지고 막 예전에 들어보면은 갑자일주를 상담했는데, 자기가 속아서 결혼했다고 남자한테. 남자가 재산이 엄청 많은지 알고 결혼했는데 그게 다 뻥이고 구라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상담한 여자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좀그 치밀하고 이렇게 계산적이게 이렇게 이렇게 막 알아보고 이런 게좀 떨어져요. 이 갑자일주 자체들이. 그래서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참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이 자수에서는 이 여성분이 이 자수에서는
신금이 장생한다고 했잖아요. 신금이 이제 정관 남자가 되잖아요. 정관 남자가 되는데 이게 장생이니까 장생이라는 거 한 살에서 이제 그 네 살의 어린 아이의 속성이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갑자일주 여성분들도 철부지 철이 없거나 어떤 어린 아이의 같은 좀 어른의 모습이 아닌 그러니까 좀 연하 같은 남자 이런 형태의 좀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연하를 진짜 만나가지고 살아가는 여성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배우자가 좀 어른스러움이나 이런 게 없고 예, 좀 철이 들든 어른이 들든 들된 남자와 인연이 많은 거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갑자일주 여성분들은 남자한테 그런 속고 뒤통수 받는 거를 조심하면서 연애도 결혼을 좀 조심해야 돼요. 자기 자체의 성향이 그 금사빠 기질도 강하고 유흥도 좋아하고 놀기도 좋아하고 끼도 많고 또 마음이 또 금방 또 왔다 갔다 하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남자한테 금방 마음을 주기 쉬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경계를 하면서 연애도 결혼도 하면 됩니다. 이런 특성들은 이제 갑자일주가 대운에서 만나도 그런 현상들이 강하게 발생을 해요. 대운에서 이제 자를 만나버리게 되면 대운 10년 동안 재성이 힘을 못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식상이 힘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성적인 일과 식상을 쓰는 일이 다 안 되는 거죠. 직업적으로. 그래서 아까 관인 관인을 쓰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성을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대운에서 자를 만나도 그렇고 이 갑자일주 자체가 그런데 만약에 사주에 자수가 많아진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이제 이거는 일주론이 아니라 그냥 사주 전체를 풀이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만 있을 경우 이런 특성이 있다인데 이제 두 개 이상이면은 있다 플러스가 되는 거지. 있다 플러스 그러니까 훨씬 더 중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쪽으로. 그리고 이제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궁합적으로 잘 맞는 거는 이건 뭐 남자도 여자도 똑같아요. 궁합적으로 이제 잘 맞는 일주는 일주라고 하면은 이제 제한적이니까 그 일 천간에 있는 일간이랑 일지로 말할게요. 그러니까 일간이라는 거는 그 일주 위에 있는 거고요. 일지라고 하는 거는 일주의 지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일간이 되고 여기가 일지가 돼요. 일지가 돼서 이 천간에 이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상대방이 맞는 거 자기와 잘 맞는 거는 이제 기토가 가장 잘 맞고요. 그 다음에 기토랑 갑기합으로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 갑을 생해주는 계수 계수일간과 그 다음에 갑이 생해주는 을일간이 좋아요.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2, 3 순으로 천간에 이런 애들이 오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는 여기 일지에 이제 합이 드는 축토가 가장 갑자일주랑 또 잘 맞고요. 그 다음에 신진 이 세 글자가 가장 잘. 그러니까 얘가 1번이고 이 축토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2번, 진토가 3번 이런 식으로 궁합이 가장 잘 맞는 그런 궁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일주랑 가장 궁합이 잘 안 맞는 거는 여기 천간에는 똑같은 이 갑이 잘 안 맞아요. 갑이 맞으면은 이게 친구 형태나 뭐 이런 식으로는 잘 맞는데 이제 친구 관계 형태로 좋은 거지 이게 궁합적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남녀 서로 이제 대장질 하려는 그런 기질이 많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갑이 별로 좋지가 않고 갑일간이 좋지 않고 지지로는 원진살이 발생하는 미토일지 그리고 충 격각관계가 발생되는 인오 술 일지가 잘 안 맞아요.
궁합을 볼 때는 이런 걸 보고 잘 맞다 안 맞다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궁합적인 거라서 이 궁성이 서로 맞냐 안 맞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인호술로 돼 있으면 궁합이 안 맞다 이런 거예요. 왜냐면은 충 때리고 격각 때리니까 서로 이게 끌리고 붙으려고 하는 현상이 제로에 가깝고 서로 이제 붙으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이걸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합을 보는 게 여러 가지인데 이제 일 주로만 보는 궁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궁합을 자기와 잘 맞는 갑자일주와 잘 맞는 궁합 형태는 아까 일간과 일지를 서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자기와 잘 맞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